우리 전통 문화의 뿌리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보은의 조자용 민문화관을 찾아갑니다. 아침에 문화대회에서는 성악가 오종봉, 백미나 부부와 함께 성악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건강하고 자신 있는 몸마루 가꿔줄 쉽고 재미있는 다이어트 운동법 배워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요즘 뭐 TV 비리를 보다 보면 우리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말도 잘하고 더 한국인 같은 외국인들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충북의 경제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네, 충북 도정사상 최초로 채용된 외국인 공무원 일본인 한다겐지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네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뭐 투자 유치, 관광, 바이오 산업 등 충북의 전략 사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네. 관련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다겐지 씨뿐만 아니라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같이 네. 주요 경제 대상국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경제적인 분야에서 많은 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충청북도의 계획인데요. 네. 우리 충북도 이제는 정말 세계를 무대로 해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충북 경제도 더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진짜 어제부터 해서 수진 씨 뒤에 있는 저 하늘빛처럼 정말 좀 날씨도 많이 흐려지고 빗방울도 좀 내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는데 날씨 전해주세요. 네, 현재 중북부 지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진천과 음성이 19도, 괴산은 18도, 보은은 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이맘때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비 예보가 한 차례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려도 낮 기온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에어컨이나 제습기 없이도 집안에서 습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샤워를 마치고 난 뒤에는 화장실 문과 창문을 활짝 열고 양초를 켜두면 제습 효과가 있고요. 또 부엌에는 환풍기를 켜두고 침실의 경우에는 잘 말린 수틀 바구니에 넣어두면 역시 제습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곳을 다녀오셨나요? 네, 요즘 어제 오늘은 하늘이 조금 희끼무리하고 오래가락하지만 날씨가 참 좋잖아요. 미세먼지도 없는 공기에 파란 하늘 보고 있고 또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올 땐 또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충북의 고장 보은으로 다녀왔습니다. 색다른 문화나들이 준비했어요. 네, 일단 보은하면 우리가 속리산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뭐 산 좋고 공기 좋고 진짜 경치 좋은 곳인데 거기에 문화나들이를 다녀왔다. 더 기대가 됩니다. 어느 곳에 다녀오셨나요? 네, 이곳이요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가 요새 새롭게 문을 연 문화 공간인데요. 그래서 나이가 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우리 전통 문화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전통 문화의 뿌리라고 하니까 좀 거창한 느낌도 들고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과연 보은에서 새로 문을 연 이곳에서는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삶을 그린 민화.
파격적이고 자유분방한 그림들을 보고 있노라면 신선함마저 느껴지는데요. 이곳 보은에는 우리의 그림, 민화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조금은 특이한 민화 갤러리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 자리한 특별한 공간을 만나러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짙푸른 녹음이 초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속리산 자락. 이곳에서 특별한 장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풍자와 해악이 담긴 우리의 민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뿌리를 보고 배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보은의 조자용 민문화관을 소개합니다. 보은의 자랑, 정이 품성과 그리 멀지 않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조금 특이해 보이는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풍경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이곳, 무얼 하는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게 산세에 좋은 곳에 이렇게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네요. 네. 참 반가운데요. 이곳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아, 이곳은 옛날에 그 80, 90년대 에밀레 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든 분이 조자용 선생님인데 이분이 2000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방치가 돼서 많이 이제 좀 안 좋아졌는데 재작년부터 그 제자들이나 인척들이 모여서 이 다시 좀 이걸 어떻게 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조자용 민문화관으로 재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태어난 옛 에밀레 박물관.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긴 했지만 90년대만 해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박물관이었고 90년대는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체험 공간으로 캠프를 운영하던 곳이에요. 박사님이. 그래서 뭐 삼성 직원들이라든가 탤런트 오리엔테이션도 하던 곳이고 또 아이들 그 부모들하고 같이 오면 어린이들 민화 그리기도 하고 도깨비 그림도 그리고 이런 그 체험을 하던. 문화관 입구에는 조선시대 생활상과 관습을 담은 옛 민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모두 조자용 선생이 모아놓은 귀한 보물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깨비 할아버지라 불렸던 조자용 선생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해방 후에 그 미국 선교사들을 따라서 미국 가서 건축가가 되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너무 다 망가지고 그랬을 때 유명한 건물들, 뭐 동산병원이라든가 경북대학교, 미국 대사관저 그런 건물들을 건축하신 유명한 그 건축가신데 미국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한 건축가면서도 일찌감치 우리의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깨우쳤던 조자용 선생. 살아생전 거액의 사비를 들여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민화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집한 귀한 민속 자료를 전시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민문화는 도대체 뭘까, 우리의 뿌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 걸 찾다 보니까 민화라든가 도깨비라든가 또 삼신사상이라든가 장수바위 이런 걸 이제 연구하게 돼서 수십 권의 책을 내신 분이에요. 건축가 조자용 선생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문화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지은 옛 에밀레 박물관. 돌과 나무로 만든 자연 친화적 건물들은 민화 전시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다는데요. 뒤로 들어와 보니까요. 야외 공간이 정말 넓어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했었나요? 아, 여기는 사실은 요 앞에 지금 여기 풀밭 있는데 요 장소에 저런 건물들이 9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자가. 체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그 저녁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는 사물놀이 하고 이제 흥나면 소고 하나씩 다 들고 다 같이 그냥 흥이 나서 흥풀이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아직도 넓은 공간 곳곳에서는 과거에 전시되었던 조자용 선생의 귀한 수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 굉장히 멋진 조각 작품이 있네요. 도깨비 맞죠? 네. 좀 무섭기도 하고요. 무서울 거 없고요. 도깨비는 귀신이 아니에요. 도깨비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니까 귀신을 오히려 쫓아내는 그런 게 왕도깨비예요. 이게 백제 왕도깨비인데, 조 박사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옛날 그 서적이나 그 기화에서 그 백제 왕도깨비를 그대로 스케치를 해주면 그대로 목각을 한 월드컵 때 붉은 악마, 그 치우, 네. 그게 도깨비거든요. 그래서 치우 천왕 것도 도깨비하고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네.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지켜주는 거죠. 무서웠는데 다시 보니까 또 친근하네요. 그래요. 일본어는 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귀신인데 우리는 이 왕도깨비는 귀신을 쫓는 좋은 거예요. 아, 도깨비. 네. 좋은 거. 조자영 선생은 도깨비를 비롯해 단군 신화, 삼신사상 등 우리 민족의 뿌리랄 수 있는 전통 문화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수많은 예술 작품들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실내 전시장인가 봐요. 옛날에 이제 전시했던 전시장이기도 하고 강의하면 이제 실내 강의실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조자용 선생님께서 민화를 많이 수집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민화 그림인가요? 그러니까 좀 이거, 특이한데요. 민화식으로 그린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원효 의상대사 아시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두 분이 주무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효 대사가 목이 말라서 물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먹고서는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바가지 안에 있는 물을 먹은 거죠. 그 얘기 아시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조 박사님은 어떤 그 옛날 우리 책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원효 대사를 깨우치게 해주는, 그러니까 돌을 깨우쳐주는 도깨비예요. 그래서 도깨비 장난, 도깨비 조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효는 도깨비한테 돌을 깨우쳐서 그 얘기를 민화로. 그 송규태 씨라는 그 지금 제일 그 큰 그 민화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문화훈장 받으신.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스케치를 해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 해골을 도깨비가 가져다 놨나 봐요.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지. 잘 돼 몰래. 그래요. 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전통 문화라고 하면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곤 했죠. 조자용 선생은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도깨비나 삼신 할머니 등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감춰진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민화 작품이 꽤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이 98년에 여기가 그 홍수가 나요, 보은에. 그래서 소장하고 계셨던 대부분의 민화가 다 젖어가지고 그냥 걸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위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만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하여튼 우리가 좀 있는 것만 다 찾아서라도 스케치하는 거라든가, 원고라든가, 유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고 여기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도깨비 할아버지의 열정과 애정이 담긴 건물들. 하지만 선생이 돌아가신 후 워낙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탓에 예전처럼 전통 문화를 알리는 기능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용되지 않은 지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4년에 화재도 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고치기는 너무나 힘들고 부분 부분 차근차근 저희들이 지금 수리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그 조자용 박사님이 꿈꾸셨던,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게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운 조자용 민문화관은 이곳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5월부터는 반가운 민화 전시회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자용 민문화관 재개관을 하고서 첫 기획전을 함께 하시게 됐네요. 네네. 어떤 인연으로 함께 하시나요? 네, 제가 조자용 선생님을 뵌 거는 한 30년 전쯤 돼요. 그래서 그때 인연으로 여기 와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조장 선생님이 민화회라는 걸 조성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답사 모임에 회원으로 있었었죠. 그래서 이 자리도 30년쯤 전에 조장 선생님께서 여기에다가 민화를 상설 전시하셨던 곳이에요. 그거를 계승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 기꺼이 저도 여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풋풋한 청춘 시절,
선생과 함께 민화에 대해 공부하던 미술학도. 민화 작가의 꿈을 이룬 엄미금 작가는 조자영 민문화관 재개관을 기념하는 첫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원래 민화는 채본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원래 본이 있는 그림인데 저는 이제 조금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화 자체의 그림에 해바라기 꽃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해바라기 꽃을 넣어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옛 민화를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로운 민화를 시도하고 있는 엄미금 작가. 특히 어린 왕자가 등장하는 민화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매력 넘치는 작품 중에는 조자영 선생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있다는군요. 이 작품은 일단 사이즈가 정말 큰데요. 그 와중에 호랑이 정말 귀엽네요. 어떤 그림인가요? 네, 이 그림은 모 갤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인데 제가 임무한 그림이에요. 네, 조자영 선생님 이 원본을 60년대에 이걸 구입하셨는데 자동차를 내어주고 그림 먼저 입수했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호랑이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어떤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액을 막아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저기 위에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 정서에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달에는 야외 공연장에서 재개관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도 열렸습니다. 날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장들과 주최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인데요. 날씨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소외 지역에 대한 이런 공연을 잘 즐겨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특별한 자리. 이날 행사에서는 서예가 이동원 선생의 큰 붓 퍼포먼스도 볼 수 있었고요. 국악관현악단, 더불어숲의 흥겨운 국악연주까지. 이 공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관객들의 흥도 정말 뜨거웠는데요. 하필이면 왜 자기 전통을 깔아 뭉개고 서양식으로만 발라드리냐. 자기 문화의 배경만 딱 짊어지고서 이것만 개발해서 나가면 내가 세계의 우주머니 갈 수 있다. 미국 애들 문제는 아니다. 그럼 흥겨들 만날 거를 향해 갈 거다 하는 자세히 생기더라고. 도깨비를 사랑한 멋쟁이 할아버지 조자용 선생의 숨결과 함께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공간, 조자용 민문화관. 오랜 인구의 시간을 보낸 이 공간이 새롭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 이곳에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옛 에밀레 박물관이 조자영 민문화관으로 다시 태어난 거였네요. 네. 조자영 선생님 보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미국으로 건너가서 건축 배우고 와서 성공하신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문화를 사랑해서 이렇게 또 사비를 다 들여서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전통문화를 사랑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삶 전체가 애착이, 네.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이 참 가득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건축하셨던 조자영 선생님, 오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애착이 오히려, 자부심이 예. 생기게 되셨고요. 또 이후에는 한국에 들어와서 건축가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버리거나 또 훼손했었던 유물과 유적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해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신 거죠. 이런 마음으로 본 속리산 자락에 에밀레 박물관을 짓게 되셨고요. 이외에도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98년에 보은에 홍수가 나게 됐는데요. 네. 그때 애써 모았던 수집품들을 많이 잃게 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지 네. 지병이 악화가 되었고요. 2000년도에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보니까 곳곳에 자리한 도깨비 작품들이며 뭐 이제 좀 독특한 민화들까지 진짜 되게 한눈에 이렇게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나 관람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나온 도깨비 굉장히 재밌었죠. 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장품들을 누구나 언제라도 관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아까 화면에서 보셨죠. 6월 말까지는 엄미금 작가의 미나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계속해서 다른 작가들의 기획전도 차례차례 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요. 이곳을 찾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추가해내가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이곳이 더욱더 빨리 자리를 잡고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내용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저기 도깨비 할아버지라는 별명도 갖고 있었잖아요. 조재영 선생님. 참 대단하신 분이 우리 지역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네. 이렇게 좋은 곳이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좀 문을 열었다는 것에 더 좀 의미를 좀 두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전통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 조재영 민문화관으로 많은 분들이 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진희부터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 믿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 중에 하나로 네. 붉은 악마의 모델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아, 이게 붉은 악마의 모델? 모르셨나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예.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드라큘라, 2번 도깨비, 3번 강시. 4번 몽달 귀신까지 무서운 것들은 다 총출했어요. 그 네. 지역별로 분포가 좀 다르죠. 드라큘라랑 강신은 저쪽 현지에서 왔고 네. 예. 정답이 눈에 싹 보입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우리 지은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네, 퀴즈 정답과도 관련이 있는 사연을 부탁드리려고 네네. 해요. 아, 제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데 귀신 과 관련된 에피소드 꼭 귀신 진짜 귀신이 아니더라도요 귀신 이야기 귀신 영화 많겠죠? 네, 네 함께 보내주시면 네, 귀신 이야기 해볼까요? 아 목격담 너무 무서운데 목격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어디 수련회 같은데 어디 시골에 초등학교 가서 잔 적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초등학교마다 왜 무슨 동상들 서 있으면 잘 때 그 동상 깨서 움직인다고 막 애들끼리 막 무서워 막 이러면서 막 예. 이런 거 좋아요. 예. 자 아침에 좀 서늘해지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만의 귀신과 뭐 여러 가지 뭐 들었던 얘기라든지 뭐 에피소드 다 좋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아침에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 정말 멋진 성악 무대로 저희 이 아침에 네. 세상에 아직 9시도 안 되는데 이 아침에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악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왜 사람의 목소리도 악기라고 해서 막 맞아요. 울림통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실 수 있는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네. 아,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목소리를 냈는지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악가 메조소프라노 백민아 씨의 무대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문화데이트 시간에 백민아 씨와 테너 오종봉 씨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아침에 성악 연주 너무 멋있게 잘 들었고요. 감사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부르시는 동안에 자막 잠깐 보니까 뭐 무성한 나무 그늘 포근하구나 뭐 이렇게 곡 소개가 좀 나가는 것 같던데 네. 어떤 곡이었는지 잠깐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곡은 헨델의 오페라 세르세에 나오는 옴브라 마이후라는 곡인데요. 옴브라 마이후. 예. 네. 예. 네. 주인공인 왕 세르세가 플라타너스 나무 밑에서 쉬면서 아, 나에게 이렇게 평안한 휴식을 주는 이 나무여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옆에 또 아주 멋진 신사분이 자리하고 계신데 두 분이 특별한 사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네. 저희 남편이자 동료 성악가인 오종봉 씨입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오늘 저희가 부부로 이렇게 모신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성악의 매력에 빠질 게 아니라 두 분 서로 간의 매력이 뭔지를 이 시간에 함께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기 노래하다가 성악하다가 만나신 건지 초반에 어떻게 그 만남 네,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을 가게 돼서 예.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둘이 굉장히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유학 당시에 네, 이제, 사진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친구들이 보면은 저희들 예. 혹시 남매 아니냐고 네, 외국 친구들이 눈에 보기에도 저희들이 많이 닮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기에도 아니에요. 얼핏 남매신가 생각했는데 네. 외국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 로맨스가 네. 무거운 물 날라주시고 막 이러면서 좀 네. 아, 네, 잘하시네요. 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셔도 되게 잘하시는 저도 살짝 경험했어요. 성악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성악이란 무엇인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성악이라고 하면 사람의 목소리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악이 이제 대중가요하고 좀 다른 부분은 마이크를 이용하지 않고 보통 네. 연주회장에서는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연주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자는 소프라노 그다음에 메조 소프라노, 알토 이렇게 나눠지고 테너는 남자 파트 같은 경우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남자 파트에서는 백민아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같은 파트를 담당하는 카운터 테너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가 잠시나마 우리 오종봉 네. 선생님의 그 목소리를 좀 들었는데 아, 네. 어떤 파트세요? 아, 저는 테너입니다. 테너. 네, 남자 파트 중에서도 가장 고음을 담당하고 있는 테너 네. 파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두 분의 서로 간의 매력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질문이 다른 게 두 분이 느끼는 성악의 매력 어떤 건지 우리 저기 한 분씩 차례로. 예. 네, 제가 느끼는 성악의 매력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음악회를 갔었는데 네네. 그 음악회가 이제 기악이랑 성악이 이제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음악회였는데 기악곡을 들으면서 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뒤타임이 이제 어린이 합창이었어요. 네, 그걸 들으면서 아 정말 신이 만든 최고의 악기는 네, 사람의 목소리가 목소리다.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네. 우리 네, 제 예. 생각에 이제 그 노래를 감상하는 입장에서 말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성악적인 매력은 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저 사람이 지내다 보면은 우울할 때도 있고 기쁠 예. 때도 있고 감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지. 그 감정에 맞춰서 어떨 때는 기쁜 노래도 부르고 어떨 때는 슬픈 노래를 보면서 저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럴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니까 스트레스가 없으신 거 풀리는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면서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사랑하는 일을 부부간다는 게 참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언을 해준다던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보통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면은 일반 분들은 이렇게 아까 백민아 선생님이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잘하셨습니다, 좋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시지만 저는 집에 가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얘기? 이 부분은 어디가 이상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대키했으며 뭐 가사는 어땠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좀 많이 싸우는 그런 계기가 됐지만 지금은 그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서 서로 그걸 잘 듣고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꼭 그걸 말씀을 하셔야 좀 분이 풀리는 시간.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도 왜 같은 분야에서 일하면 도움도 되지만 맞아요. 조금 서로 너무 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같이 성악을 하는 입장에서 두 분이 부부로서 살게 약간 좀 불편할 때 뭐 이럴 땐 좀 싫다 뭐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에요. 예, 똑같아요. 네. 초반에 그래요? 결혼 초기에 저희들이 같이 연습하면서 예, 예. 서로 이제 단점을 자꾸 지적하다 보니까 엄청 싸웠어요. 정말 피가 터지도록.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로 치면 뉴스 왜 그렇게 해? 막 서로가 오늘 진행 이상한데? 오늘 얼굴 부었잖아. 서로가 네. 집에서까지 이런 네. 느낌이에요. 네. 그런 거네요. 네. 자 이제 지역에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지역에 사실 성악 무대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무대가 뭐 있다고 해도 자주 열리지가 않아서 관객분들도 좀 목마름이 있을 것 같고 성악을 하시는 분들도 공연에 대한 갈증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 무대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보통 보면은 행사 위주의 무대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뭐 불렀던 그렇죠. 곡을 갖다 자주 불러드리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혹시 무대가 좀 더 많아지고 아, 그렇게 되면은 다양한 장르의 예, 성악의 다양한 장르를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다양한 분들이 노래를 하실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또 반가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독창회 앞두고 계시다고요? 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6월 25일 청주아트홀에서 독창회를 할 거고요. 그 제목이 이제 올 어바웃 메조로 해서 네네. 이제 메조 소프라노 파트들이 이제 부르는 이제 노래들을 오페라, 오라토리오, 그다음에 예술 가곡, 뮤지컬 이르기까지 이제 두세 곡 정도씩 뽑아서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지금 그 이제 독창회의 그 안내 팸플렛이 저 손에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올 어바웃 메조라고 돼 있어요. 네. 이름도 참 잘 지었다 생각했는데 네. 일단 메조 우리 메조 소프라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메조가 뜻이 뭐예요? 메조는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중간. 네, 절반. 그래서 이제 보통 소프라노 가 있다면 메조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보다 고음이 조금 덜 미치는 예, 좀 더 풍성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네, 소프라노와 알토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또 이야기 이것도 이탈리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메조. 예, 하나 배웠네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 들고 있는데요. 앞에는 멋지게 우리 백린아 선생님이 있고 뒤에 이제 여러분 안 보이시겠으면 뒤쪽에 이제 막 노래 이제 어떤 곡들을 부르시는지 저희가 지금 아침에 들었던 곡도 여기 하나 있는 예, 것 같고요. 제 첫 곡입니다. 예, 예. 네. 근데 많은 곡들이 있는데 뭐 평상시에도 뭐 워낙 많은 곡들을 하시니까 곡 선정할 때 굉장히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메조 소프라노라고 하면 보통 하바네라를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하바네라 말고도 좋은 곡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예. 이제 보통 유명한 곡들 위주로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릴 기회가 적었는데 네네. 이제 그 이번 독창회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비전공 하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들었을 때 아 정말 좋다 이런 노래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노래들로 뽑아서 이제 제가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 성악 무대가 자주 접하기 힘든 무대다 보니까 좀 더 즐길 수 있을 만한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요? 박수는 언제 쳐야 되나 막 이런 것도 고민되고. 네, 보통 이제 성악곡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가사가 되어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보통 클래식이 이제 외국 음악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성악곡 같은 경우는 외국어 가사로다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까다로우실 수도 있겠지만 음악회나 연주에 참여하시기 전에 관람하시기 전에 조금 공부 뭐 이런 정도를 갖다가 좀 해오시면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이제 성악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두 분 성악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좀 좋은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바로 우리 메조 소프라노 백민아 씨의 독주회 독창회가 열리는데요. 많은 분들 또 함께하셔서 성악의 네. 매력에 함께 푹 빠져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성악가 백민아 씨, 오종복 씨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회사원들에게 맨몸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의자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굽은 어깨에 도움이 되고 팔의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며 틀어진 골반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볼 의자에 앉아서 시작하실 거예요. 양손을 의자 끝으로 잡아주시고 엉덩이는 허공에서 떼어내주실 거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넓힌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구부려서 반대쪽 발을 무릎에다가 위치해주실게요. 허리를 곧게 세워서 골반을 앞으로 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귀엽게 멀리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주실게요. 마시면서 손바닥 바닥을 눌러내며 쭉 끌어올려주시고요. 다시 내쉬면서 힙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옵니다. 왼쪽 오른쪽 골반의 높이를 맞추며 동작 반복합니다. 팔의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게요. 천천히 올라와서 힙 의자에 내려놓고 다리 풀러서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양손으로 의자 끝을 잡아주시고요. 엉덩이랑 발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서 발은 골반 넓이 유지, 엉덩이를 떼어내서 허공에 위치합니다.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주시고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반대쪽 무릎에다 위치. 귀엽게 멀리 그대로 팔꿈치 구부려서 앉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눌러내며 올라옵니다.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안쪽으로 모아주실게요. 그대로 다리 풀고 힙을 의자에 내려놓고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15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네, 네. 표 선생님의 일본어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요.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우리나라 민간신앙에서 믿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 중에 하나로 붉은 악마의 모델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입니다. 보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기 예. 1번 트라큘라, 2번 도깨비, 3번 강시, 4번 몽달 귀신까지 네. 네. 다 총 출동했어요. 출동했어요. 전 세계가 다 출동했는데 우리나라 네. 그 저기 축구 붉은 악마 보면은 거기 이렇게 엠블럼에 네. 왜 딱 요게 그림이 맞아요. 있죠. 많은 분들 딱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정답 문자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0997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오늘도 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 귀신 이야기. 여러분이 뭐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네네. 들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두루두루 이런 일들이 있었다 네네네. 하는 것.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밤에 화장실 가다가 엎어져 있는 양동이 보고도 놀라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예. 자 이런 작은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날씨가 슬슬 더워지면서 내 몸 안에 숨겨져 있는 살들 남들이 더 쉽게 발견할 때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근육도 아닌데 뭔가 울퉁불퉁하게 네. 부각되는 살들이 있어요. 다이어트가 그러니까요. 시급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굶는 다이어트 말고 즐기며 할 수 있는 다이어트. 이거 광고 문구 아니고요. 이런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아, 어떡해, 어떡해. 또 늘었어, 또. 여기도 늘고. 여름철은 다가오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여름철 다이어트 걱정하지 마세요. 여름철 다이어트 고민 해결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즐겁고 유익하게 살 빼고 활기 채우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들이 모였습니다. 올여름 다이어트가 고민이라면 채널 고정. 지금 만나봅니다.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들썩. 요즘 다이어트 인싸들에겐 이 운동이 대세라는데요.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은 살이 저절로 빠진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어떤? 아, 예, 여기는 줌바 피트니스 하는 곳인데요. 지금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아니, 근데 제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할 수가 있어요? 네, 줌바는 그러니까 쉽고 빠르고 재밌기 때문에
초보자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여기서 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네. 마돈나, 제니퍼 로페즈 등 세계 유명 셀럽들도 푹 빠졌다는 줌바 댄스. 힙합, 스트리트 댄스 등의 다양한 종목의 댄스 스텝에 전신 운동을 하는 재미로 강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빠르고 느린 춤 동작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몸치인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이 줌바 댄스를 하면은 아무래도 막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코어 근력 강화와 그리고 심폐지구력 강화에 아주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1시간당 최대 1000kcal의 열량을 소모하기 때문에 올 여름 아주 다이어트에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줌바 댄스를 이루는 동작들 살짝 들여다볼까요? 줌바 댄스의 첫 단추인 웜업. 옆구리와 허리를 날씬하게 해주는 기본 스텝 메렝게 스텝. 골반을 밀면서 팔자를 그리는 살사 스텝. 그리고 줌바 댄스의 마무리 쿨다운까지. 다양한 동작과 음악이 강약 조절되며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밝아지니까 전 늘 즐겁죠. 짜증이 안 나. 그러니까 우울한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체지방이 감소되니까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고 상체의 운동량도 많은 줌바. 관절의 움직임이 격렬하지 않아 부담이 적은데요.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줌바의 가장 큰 매력은 신나게 열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는 점. 다이어트로 고민이 많았던 김샘 씨도 줌바를 만나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활력이 넘치는데 줌바 댄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다 해도 계속 요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이제 즐거운 운동을 찾자 하다가 줌바를 SNS 통해서 알게 됐고, 지금의 원장님을 만나서 지금 현재 이제 6kg 감량을 했고요. 이제는 욕심부리지 않는 한 달에 1kg씩 빼는 즐거운 다이어트를 하고 싶습니다. 줌바 댄스로 다이어트에 성공하세요. 또 다른 건강한 다이어트 비법을 찾아서. 윤소연 리포터가 먼저 도착해 즐기고 있다는데 대체 어디에 다이어트 비법이 있다는 건지. 소연 씨, 어디 계세요? 저 찾으셨어요? 두 번째 다이어트 비법, 일명 편백 톱밥 효소 찜질. 미생물에 의한 발효의 열을 이용해 신진 대사를 도와주는 찜질법인데요. 피부 미용에도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어우, 좋아 좋아. 역시 이게 찜질이지. 아, 그런데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저기요! 저기요! 어디 계세요? 네, 부르셨어요? 아, 너무 좋은데 너무 뜨거워요. 이거 온도 좀 낮춰주세요. 저희가 온도를 낮춰드릴 순 없고요. 이게 편백 톱밥 효소 찜질이라서 온도 이렇게 낮춰드릴 순 없어요. 편백 톱밥 효소 찜질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우선 편백나무와 황토 안반석으로 이루어진 황토 안반 육장에서 30분간 휴식 후 편백나무 잎과 편백 효소를 넣은 물로 족욕을 즐겨주면 금상첨화.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정말 발은 따뜻하고 위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러게요. 저희도 찜질도 편백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편백이다 보니까 좀 편백의 기운이 좀 몸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노폐물도 쭉쭉 빠져나가는 느낌이 참 괜찮네요. 자연 발효열로 체온을 39도까지 상승시키는 편백 톱밥 효소 찜질은 약 15분이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와, 세상에! 땀으로 옷을 다 적셨어요. 이렇게 찜질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제가 평소에 거북목이라 목이랑 어깨랑 이런 곳이 굳어있었는데 찜질 받고 나니까 점점 풀리고 되게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일반 찜질방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찜질방은 전기 등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여기는 완전 자연이어서 좀 그런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선 건강하게 먹는 것도 빠질 수 없겠죠? 내 몸을 가볍게 하고 빛나는 피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꿀팁이 있다는데요. 제 몸에 있는 이 독들 좀 빼주세요. 말랐는데 의외로 많이 있으시네요. 그럼 오늘 만들어주실 디톡스 주스는 종류가 어떤 게 있나요?
오늘은 두 가지의 디톡스 음료를 만들 건데요. 그린 스무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들어봤어요. 네, 그린 스무디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잘 어디에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저랑 같이 찬찬히 만드시면 집에서도 아주 쉽고 빠르게 디톡스가 될 수 있는 스무디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걸 응용한 좀 식사다운 스무디 볼 이렇게 두 가지 만들어 볼게요. 건강한 한 끼가 될 스무디 볼을 소개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탁월한 케일과 철분이 풍부한 유채, 시원함과 달콤함을 위한 애플 망고와 바나나를 넣어 갈아주면 끝! 다이어트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스무디 볼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블루베리와 아보카도를 갈아 넣은 스무디도 다이어트의 제격이라죠. 생야채와 생과일만 잘 먹어줘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효소들이 우리의 몸을 디톡스해주는 데 아주 크게 1등 공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케일, 뭐 바나나, 애플망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생야채와 생과일을 갈아서 먹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아마 우리 이번 여름에 예, 독소가 다 빠져있고 아주 건강하고 예, 예쁜 몸이 될 것 같아요. 쉽고 간단해 만들기도 편하고 영양은 풍부한 디톡스 스무디. 먹는 것에 느슨하고 무신경했던 어제를 벗어나 오늘부터는 내 몸을 위한 특별한 선물 디톡스 스무디를 챙겨보면 어떨까요? 그나저나 소연 씨, 맛은 어때요? 디톡스 주스 하면 아무래도 좀 맛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먹고 싶은 또 찾게 되는 맛인 것 같아요. 저희 디톡스 주스로 독은 빼고 활기를 채워주세요. 어김없이 돌아온 다이어트의 계절. 하지만 아직도 독하고 무리하게 다이어트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만! 내 몸을 살피고 기분까지 업시켜주는 활력만점 다이어트 방법으로 건강하고 자신있게 이 여름을 즐겨보세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저희는 아침엔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 우리나라 민간 신앙에서 믿어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 중에 하나로 네. 붉은 악마의 모델이기도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2번 도깨비였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505님, 7253님, 8582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세 분 축하드리면서 1505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릴 적 시골에 살아서 초등학교를 걸어 다녔는데 네. 마을 입구에 선악마가 있었어요. 네. 거기를 지나가려면 너무 무서워서 파구 이렇게 뛰어서 맞아요.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신당이 또 그렇게 있으면 사실 어릴 때 예.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약간 지나가려면 약간 오싹하고 사는 그런 데가 좀 있어요. 네. 예. 자, 1505님 감사드리겠고요. 네. 7253님 살면서 잊을 수 없는 기억 하나가 있어요. 하시면서 하늘 날아간 언니가 대문 옆에 서 있어서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던 그날 다시 생각해 보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언니가 왔던 걸까요? 이렇게. 아닐까요? 꿈이? 언니? 안 속네. 아, 저요? 저한테 하신 거예요? 지금 뒤에 언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안 속으시네요. 너무 밝잖아요. 예. 그런가요? 네. 예. 7253님 감사드리겠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릴 때 시골 화장실에서 파란 휴지 줄까? 빨간 휴지 줄까? 이렇게 네네네. 귀신이 물어본다는 얘기가 떠올라서 네. 볼 일도 제대로 못하고 급하게 나오던 기억이 납니다. 예. 했어요. 진짜 이거 무서워서 꼭 참던 기억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당시에 네. 어려웠던. 예. 바로 파리님의 문자까지 해서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문화 데이트에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는 뭐 성악의 매력에 한번 좀 함께 빠져보기도 했습니다만 네. 오늘 저녁에는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술이죠. 무용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또 열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네. 제28회 충북 무용제가 열리는데요. 네. 9월에서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 무용제 지역 예선을 겸해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1, 2부로 나뉘게 되는데요. 1부에서는 중견 무용수들이 깊이 있는 춤 사이를 멋지게 보여주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2부는 경연 무대로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무용으로 두 무용단이 경연을 벌이는 그런 시간이 마련된다고 하네요. 네, 어떤 무용단이 충북 대표로 무용제에 오를지 좀 가늠해 보시면서 보면 더욱더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름다운 춤사위 보시면서 저녁에 좀 맞아요. 좋은 시간 보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꼭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일 이 시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아주 특별한 디저트의 세계 함께 만나보도록 하고요. 네, 흥겨운 트로트 무대와 또 라이브 토크가 있는 시간이죠. 트로조에서는 가수 강소라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요일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